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2021년 첫 산행으로 태백산에 와 있어요. 그럼 함께 등산하러 가실까요? 고고고! 엄청 기대했던 날이에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저보다 더 어린데 산을 엄청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랑 같이 기차를 타고 태백산에 갈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8분이고 청량리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7시 기차를 타고 출발할 거예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면 태백까지 약 4시간 정도 소요되고 금액은 편도 15,000원 정도예요.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기차 여행처럼 즐겁게 갈 수 있었어요. 태백역에 도착했어요. 현재 시간은 11시 14분으로 4시간 정도 걸렸나? 4시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태백역 앞은 식당들도 꽤 있고 생각보다 번화된 곳이었어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갈 거예요. 택시를 타고 유일사까지 이동하고 있어요. 저희 완벽한 빨강과 파랑으로 이제 등산을 시작해봅시다. 예! 이제 태백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산을 오르실 분은 민경님인데요. 이름이요? 민경씨인데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데 산을 엄청 열심히 타고 그래서 이제 신기한 친구예요. 저도 신기하지만 저보다 좀 더 신기한 친구라서 오늘 함께 태백산을 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어색하니까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시 찍어. 어색하다고요? 아니 민경님과 말고요. 민경님 앞에서 카메라를 찍는 제목이에요. 아, 오케이. 그러면 바로 엄청 오네. 산행을 시작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단 코스인 유일사 코스로 갈 거예요. 최고봉인 장군봉을 지나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재단까지 거쳤다가 원점에 길을 할 예정입니다. 태백산은 설악산, 오대산, 한백산 등과 함께 태백산맥의 영산으로 불리는 산이에요. 지금 12시 25분에 산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7시 기차를 탔는데 12시 반에 산행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해 뜨기 전에 만났는데. 맞아. 대낮이야. 게다가 민경이는 5시 반? 너 그때 나오지 않았어? 맞아. 그때 나왔는데 뚜벅이로 등산하기 쉽지 않군. 나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일출 사는 거 아닌 줄 알더라. 그러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도착했어. 점심시간 쉬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키니까 못하겠지. 뭐 뭘 담으라는 거야? 이런 우리가 겨울 산행에서 느낀 것들. 어, 씨. 저 먼저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똑같은 코스로 태백산 일출 산행을 왔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추웠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껴입고 오니까 오늘 덥습니다. 자, 뭘 느끼셨나요? 말씀 잘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 말 못해요. 아이젠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산행을 1시간 정도 했고 유일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유일사에서 또 다시 1.7km 이 천재단 방면으로 올라가야 돼요. 와, 여기 지나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가자. 제가 그때 언제였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태백산을 다시 오는데 그때 왔을 때는 상고대도 하나도 안 피어있고 일출 산행이라 너무 춥기만 해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은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엄청 아름다운 눈들 많이 와서 기분 매우 좋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 같이 오르실까요? 오르실까요? 다 자기한테 뭐 하세요? 저희 지금 너무 행복해요. 계속 행복함을 남발하면서 오고 있어. 그치?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다, 이것은. 찍고 있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끝! 받아. 말이 짧다. 받아라! 아, 귀여워. 아, 뭐야, 동영상이었어. 아, 뭐야, 동영상이잖아. 지금 산행한 지 2시간 정도 됐고, 이제 장군봉에 도착했어요. 안전하게 잘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정상은 바람도 주는 곳이 없어서 진짜 엄청 추우니까 단단히 대비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저는 두꺼운 웰론 패딩에 바람막이, 후리스, 그리고 속에 기능성 티셔츠 두 개까지 입고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산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가장 더운 시간이기도 하고 이날 날씨가 그래도 영하 7, 8도에 이르는 날씨였기 때문에 조금 덥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막아주는 게 없는 정상 부근에 오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항상 산을 올 때는 차라리 덥게 챙겨오는 게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방금 뭐죠? 붓한 건가요? 신나게 나오는 춤이야. 산은 송이도 춤추게 한다. 진짜 행복. 아, 저기 앞에 봐봐. 올라오는 중간중간 레이어드한 옷을 하나 더 입기도 하고 하나 벗기도 하고 하면서 절대 땀이 흐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추위는 정말 많이 타지만 땀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애초에 챙겨도 무리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땀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두꺼운 옷을 절대 챙기시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얇게 여러 겹 레이어드해서 중간중간 벗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와, 나 여기서 사진 찍었던 것 같아. 태백산의 주봉은 좀 전에 거친 장군봉이지만 조금 올라오면 태고 때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낸 천재단에 올 수 있어요. 바람 소리가 대박이에요. 이제 이 핫초코랑 이 하뎅쿱을 잠시 먹고 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춥긴 하다.
아니 왜 문어가 왜 있지? 먹으려고 가져온 거야? 아니 누가 먹으려고 가 얼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버리고 아니 아니 바다에 있어야 할 문어가 아니 여기 아 너무 웃겨 여기 해발 몇 미터야 진짜 진짜 너무 추워서 온통 얼굴이랑 다 꽝꽝 얼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태백산은 이 유일사 코스로 오면 길도 진짜 편하고 왕복 4시간 정도면 올 수 있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여기 눈들이 이렇게 얼었어요.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너무 추운데 상고대도 보고 싶고 눈 쌓인 설산을 등산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태백산 진짜 강추예요. 이 유일사 코스. 그러면 계속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오늘 소요 시간은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너무 추워서 땀 흘리면 안 돼서 진짜 조심조심 가다 보니까 코스에 비해서 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많이 춥지 않게 계속 움직여서 괜찮은 산행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얼었어요. 지금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 무궁화호를 타고 가서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또 집에 가야 돼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은 산행이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부사하산 완료! 안녕!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고 안전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